이번에는 자, 이런 유리 보울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큰 유리 보울 같은 경우에는요, 안에다가 틸란디시아를 그냥 넣기만 해서 키우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. 그런데 물론 환기에 좀 주의는 해주셔야 되겠죠? 틸란디시아를 그냥 넣어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돌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기도 해요. 자, 예를 들어 이렇게 틸란디시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작은 돌이 있거나 이렇게 큰 돌이 있다면은요, 자, 여기에다가 저희가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틸란디시아를 여기다가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틸란디시아에다가 이 글루건을 사용할 때 너무 뜨겁게 사용하시지 마시고요. 약간 식어진 정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사실은 콜드 글루라는 게 있어서 이 스틱 자체가 뜨겁게 녹이지 않고 약간 미지근하게 녹이는 것이 있기는 한데요.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시기가 어렵다면 살짝 주변에 발라뒀다가 좀 식은 다음에 활용을 하시거나 어느 정도 데핀 다음에 살짝만 식혀서 사용을 하시면 식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. 자,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고정을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. 그러면 돌만 몇 개 나와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 만들어질 거고요. 넓은 용기에다가 이런 틸란디시아가 붙은 돌 몇 개 고정해서 굉장히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텐데요. 이런 유리 용기 안에 넣어도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어주고 주변에 또 이런 것들로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아까 단순하게 바닥으로만 놓는 것과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. 그리고 이런 조개 껍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하실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여기에다가 넣어서 장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산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이런 산호와 바닷 느낌이 나는 불가사리까지 자, 에그스톤 하나 정도 더 넣을 거고요. 자, 보시면 어떠세요? 그냥 단순하게 그냥 틸란디시아 올려놓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돌에다가 부착한 다음에 놓으셔도 좋고요. 그리고 이 틸란디시아 자체가 습도라든지 건조에도 굉장히 강한 편이죠. 여러분들이 물주기만 잘 해주신다면 집 어디에 두셔도 굉장히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요. 한번 다양하게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